어려운 자들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으시고 우리 학교는 교포의 자산입니다. 그동안 기부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실망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문제를 해결 못함에 저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 혼란을 드려 더욱이 죄송합니다. 현재 채무 문제 외에 학교 여러 가지 시설 및 구조조정, 환경 개선 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교육 및 문화 사업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로 거듭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이 있고 또 시작이 또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왜 공청회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니네가 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공청회를 열려 합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해결할 때 그 해결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 안 하고 밖에서 니네가 뭐냐 소리 하지만 참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이 공청회가 더욱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현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76명, 초등학교 52명, 해서 128명입니다. 128명의 학생이 있는데 유치원에 주목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이 76명이 되기까지는 약 한 4년 전에 유치원 개혁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초등은 지금 52명입니다만은 뒷면에 보이겠지만 초등도 개혁을 하면 학생 수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학교는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제재와 지침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하고는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와의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지원금이나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스코, 핀스 뭐 이런 것들도 연방정부 세금이고 시청 세금은 서비스 세금이라는 ESS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그 나중에서 다시는 시청만이 증세할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쓴 모든 저기 적혀 있는 것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유인물이나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한 그 국세청의 그 체납 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라질 헌법에 국가의 의무인 교육과 사회나 치안 같은 걸 치안 국가의 고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교육을 민간 단체가 자신이 재산을 투자해서 할 때에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어떤 민간 단체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사회 개선을 위해서 또 자기 돈을 쓰고 비영리 단체로서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할 때에는 면세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만 비영리적으로 재산이나 소득 분배를 하고 사회의 공익을 끼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합법적인 교육기관이라는 합법적인 것을 정부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고 또 공익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서 인준과 발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과세나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최근에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NGO가 그런 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그걸 엄격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위해서는 이 학교가 학교로서의 걸맞는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준의 허가의 기본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입주허가와 입주허가를 위해서는 소장부는 소방서에서 제시하는 그 다음에 건물 완공 이런 모든 사소한 같이 보이는 기본적인 것들이 완벽해져야지만 정부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직은 완전하게 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세금의 체납된 내용은 연방정부 차원으로서는 국세청이 과관하는 국세청 세금과 그다음에 옛날에는 ENESS라는 사회복지관청이 관할하는 그런 세금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둘 다
첫 번째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을 통하고 교민 서면 운동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내셔서 학교가 살리는 방안이던 좋은 안을 내주십시오.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 의견만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왜 저렇게 말해 뭐 왜 저래 뭐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직 우리 그 회장님들 또 현 회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최선을 다한 거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학교를 그야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천만이라는 이 부채를 그 누가 갚는다 해도 한 사람이 갚는다 해도 저는 이 건물을 팔아서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 거라면. 근데 이 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국 학교가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민 50주년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돈 중에서 남은 건 17만 불이라도 이 한국 학교에 좀 보탤 수 있으면, 좀 보태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하나입니다. 나오셔서. 아니, 그냥 회장님이 이사님들이 몇 명인데 지금 이사님들 다 나왔어요? 이 공청회 하는데 우선. 안녕하세요.
않으십니까? 아,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은 이 좀 시간 가지고 그 냉정한 결론을 가져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대해서 많은 이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 국민 사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크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학교를 맡아 운영할 적에 역시 2004년도 그 당시
안녕하세요. 백대근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저도 이 학교 처음 만들 때 저 우리 김철원 회장님이 오셔서 저도 한 조그만 그 후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편의장 의미로 왔는데 저는 그 회의 몇 번 참석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막 산이 타와요. 물 갖다 끼웠어요. 당장은 거기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산불을 끊을 방법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희한하게 끄더라고요. 구덩이 파더라고요. 산에도 못 오게.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우리 어르신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관심 있어서 공청회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다음 또 할 거죠. 다음에 올 때는 정확한 액수를 줘서 호응력을 갖고 일시단계를 예를 들어서 빚이 지금 우리 가상적으로 1,000만 원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팔면 3,000만 원을 받는다. 큰 돈이에요. 2,000만 원 남. 예, 그러면 여러분 질문도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지금 설문조사지를 아니, 공문으로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결과는 나왔네요. 지금 우리 회장님들 나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다 나왔네. 그럼 한국 정부 물어보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대응하고, 얘가 가겠습니다. 현장과 그건 그때 같이 얘기를 했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2차 공청회를 곧 다시 열겠습니다.